안녕하세요. 옷장 속 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의 애니멀 킹입니다. 네, 파워레인저 이번 시리즈가 7월 1일, 2017년 7월 1일부터 방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난감 먼저 나와 있어서 제가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전 예약 특전으로 이러한 큐브 지브라도 받았습니다. 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큐브 지브라인데요. 무슨 한정판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가장 궁금한 애니멀 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멀 큐브 1, 2, 3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 컨셉과 함께 큐브 컨셉이 함께 어우러진 파워레인저 시리즈입니다. 기존에도 동물 시리즈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큐브의 컨셉을 같이 담아서 조금은 다른 느낌을 많이 살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물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쉽고 인기가 많은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파워레인저 시리즈 40주년, 그러니까 40번째 시리즈를 기념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았나, 심혈을 들여서 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척 궁금하고요. 제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일본판을 많이 봤었으나 한국판으로 개봉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포장은 역시나 반다이스럽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무슨 킹 들어가는 기본 메가조드잖아요. 이 로봇이 엄청 바싹 컸는데 큐브 컨셉이 되면서 작아졌어요.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이 큐브의 느낌이 얼마나 살아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박스 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설명서를 저도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읽지 않으면 저도 처음 개봉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다는 점 확인드리고, 제가 잠깐 설명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개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튼 패키지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파츠가 이런 검 느낌이죠. 기둥. 이 기둥을 꼭 꽂아서 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큐브 합체를 이루었을 때, 네, 기둥을 꽂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어떤 파츠인가? 검이겠죠? 네, 검 파츠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큐브의 느낌이 괜찮네요. 이건 큐브 라이온인가요? 큐브 라이온. 네. 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네, 역시 반다이 제품의 그 전형적인 네, 제품의 느낌이 있고요. 조금 더 화면을 내릴게요. 네, 큐브 라이온. 이건 네, 상어니까 큐브 샤크겠죠? 네, 큐브 샤크. 뭐 여기가 위가 아닐까 싶은데, 네, 큐브 샤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큐브 이글. 뭐 변신 로봇으로 합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 싶었더니 돌려보니까 네, 이글의 모습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큐브 이글. 자, 그러면 이게 다 큐브 형태로 변환이 되고, 또 큐브에서 다시 한번 그 동물 형태가 되고 합체 모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서 제가 밑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좀 뒤로 미루고, 네, 정리를 좀 하고 나서 큐브 변환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합체는 좀 단순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큐브 형태고 부속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좀 뒤로 미루고 먼저 큐브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헤드를 뒤로 밀어라. 네, 그 다음에 네, 밀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오, 들어간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접어서. 터닝 메카드의 이 기믹의 느낌도 있어요. 지금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터닝 메카드에 그래서 만져봤던 이 스프링의 느낌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큐브가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큐브 1.
1번 큐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큐브로 변신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글 했고, 네, 이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샤크. 샤크는 헤드 파츠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큐브 변환이 따로 안 적혀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네. 뭐 어디 쪽으로 한쪽으로 접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헤드가. 제가 설명서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샤크는 안 적혀 있어요.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물 모드로 변환하는 건 있는데 아 이거 자체가 큐브인가요? 더 이상의 변신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큐브 상태에서 시작. 그죠? 지금 헤드가 양쪽에서 머리를 화살표방에 당깁니다. 아 그러면 머리가 지금 반으로 갈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샤크. 네, 추측을 해야 됩니다. 라이온도 이렇고요. 제가 추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네 이렇게 반으로 갈리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큐브 샤크 2번 큐브입니다. 어휴, 나름 괜찮은데요, 정말. 네, 큐브 형태로 만들어지고 뭐 사자는 뭐 이렇게 접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쉽네요. 네, 어이구, 문장도 참 마음에 들어요. 네, 디테일이, 오, 잘 나왔는데요? 저 좋아할 것만 같습니다. 저 파워레인저 이 시리즈를 일본판을 좀 봤어요. 다본건 아니고 앞에 몇 개를 봤는데, 보니까 동물들이 그 전사로 나오더라고요. 동물, 뭐, 신이겠죠? 뭐, 말도 하고, 걸어 다니는, 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손이 있는 그런 탈을 쓴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그런 아무튼 것이겠지만, 아무튼, 레드에 해당하는 친구만 이제 한국인이 된다.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물의 신 같은 존재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바가 크고요. 지금 보니까 큐브 형태로 하면 합체를 시키면은 저절로 이게 약간 보니까 큐브를 합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로봇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동물로 변형하기 전에 동물 변형은 뭐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큐브 합체를 먼저 이렇게 시킨 다음에 가운데를 꽂으면 이게 변신이 되나 봐요. 저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이라 일단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꽂아볼게요. 튀어나오나? 오! 놀랬어요. 네,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리. 아니, 아, 제가 거꾸로 꽂았네요. 아이고, 처음이라 실패했고요. 이렇게 나오는 기믹은 약간 네, 자동차가 아니어서 그렇지 토니 메카도 동일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로봇으로 동시에 변신한다는 점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3번도 숫자면이 보여야 되는데, 숫자면에서 본 그림, 바닥에서 본 그림.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려면,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죠? 아, 그냥 맞게 꽂았네요. 방법대로 이렇게 꽂으면, 앞부분에 봤을 때는, 네. 로봇이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자, 꽂아볼게요. 팔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로봇이 되고요. 다리는 애초에 벌어지지가 않네요. 그냥 서 있는 느낌입니다. 네. 관절이 없어서, 다리는 이런 상태라는 거 참고하세요. 이게 검은 거는 트임이 벌어졌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는 거죠. 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노본 느낌 나니까. 네, 이 느낌 우리 아니까. 네, 그러면 다시 헤드 파츠 꽂아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잘못 찍은 것 같아요. 네, 넣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접어서 아이고 아이고 넣어서. 찰칵, 그런 상태에서 헤드 파츠를 이렇게 대면 팔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팔도 뭐, 앞뒤로밖에 안 움직여요. 좌우는 안 되고요. 앞뒤로, 이렇게. 네, 강시처럼. 콩콩콩콩.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 재밌네요. 네, 이 느낌. 좋네요. 이게 이 변신이었군요. 검이 또 이런 식으로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픽셀 느낌이죠. 네, 픽셀 느낌과 귀염귀염한 느낌도 있고 이런 합체 변형 그리고
이 스프링 기믹을 이용한 그 자동 변신이라는 점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요렇게 하는 거군요. 저다 모을 것 같아요. 어쩌죠? 네. 그러면 저도 구매를 해가지고 더 많이 모으게 되면 또 차근차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빼먹은 게 이제 큐브에서 동물로 변환시키는 모습이잖아요. 그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금방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감이 붙어요. 갖고 놀기 좀 쉽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한국 그 아이들은 터닝메카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정도 뭐 다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못 다루죠? 터닝메카드 별로 안 갖고, 아, 헤드를 안 뽑았군요. 네, 헤드를 뽑았고요. 네, 큐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니까 내리고, 네, 헤드파츠 컴. 그러면 1번부터 해야겠죠, 아무래도. 1, 2, 3 순서대로. 그러면 이글 어떻게 변환을 시키느냐? 뭐 이렇게 구멍에 손을 넣으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잡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을 꺼내면 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글. 자, 네. 머리가 껴지면서 딱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네. 큐브 이글.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큐브 샤크. 이거는 뭐 딱히 뭐가 없어서 헤드 파츠가 꺼내져서 합체가 돼야 되겠죠?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꼬리가 나와요. 여기가 낫지? 네, 꼬리가 나와요. 이렇게. 오, 꼬리 끝까지 뽑아내니까 모양이 좀 있네요. 네, 귀염귀염하네요.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큐브 라이온. 헤드를 펼치면 뭔가 되나요? 헤드를 펼치면 안 되네요. 네, 제가 알아서 이렇게 펼치는 걸로. 보이시나요? 라이언. 네, 귀엽네요. 캐릭터가 큐브화 되면서 무척 귀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귀엽네요, 정말. 아, 저다 모아야 될것 같아요, 이 모든 큐브들. 네, 지금 제가 이 큐브 지브라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를 결속한 모습은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좀 냉겨놔야 영상을 또더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진으로 좀더 만나볼게요.